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곳에는 학살된 유대인의 시체를 처리하는 비밀 작업반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강제 징용된 유대인 포로였죠. 오직 생존을 위해 끔찍한 하루를 반복하는 사울. 어느 날 그는 시체 더미 속에서 우연히 한 어린 소년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오래전 헤어진 그의 아들이었죠. 독도르, 기랑, 먼저 이제 넴, 대개본 설명, 도쿠멘트 안 넘게. 사울은 아들의 죽음을 몰래 가로챕니다. 그리고 유대식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랍비를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데요. 두 페이스도 아랍에 랍비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마침내 수용소 탈출을 감행하는 포로들과 죽은 아들의 마지막을 따듯이 지켜주고픈 사울의 사투. 숨막히는 생사의 기로 속에서 과연 사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68회 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에 빛나는 라즐로 네메스 감독의 압도적 데뷔작 버금무비의 선택, 사울의 아들. 안녕하세요. 신의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영화감독 민규동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2015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서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작품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품이 헝가리 출신의 신예 라즐로 네메스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첫 작품을 통해서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주면서 신의 아티스트다운 면모를 확실히 선보였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학살의 피해자인 존더 코만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손달 코만도! 손달 코만도! 여기서 존더 코만도란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작업반을 일컫는 이름인데요. 존더 코만도는 표적 표시인 빨간 X자가 그려진 옷을 입고 가스실에 시신들을 소각해 강에 버리는 작업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들 역시 같은 유대인 포로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한 그들의 비극은 뼈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듯 이 작품은 철저한 고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존더 코만도의 기록을 담은 책 제더미로부터의 음성, 그 책을 참고로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장이라 불렸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완벽히 재현해냈죠. 가스실, 용광로, 탈의실, 그리고 수술실 등의 공간들이 차갑고 음습한 작품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직감한 한 소년의 죽음을 끝까지 사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울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생애 마지막 임무인 것처럼 맹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 인간으로 지켜내기 위해 끝없는 부성애를 발휘 합니다. 영화가 막바지를 향할 때쯤 우리는 소년의 죽음이 진짜 사울의 아들인지 사울의 환상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This game, a film. 내가 니지 feel.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라도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관객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죠. 사울의 아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섬뜩한 민낯을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을 의미 있게 담아낸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역사 중 하나인데요. 이거를 다룬 작품을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따로 하나의 장르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겠죠. 흑백의 영상으로 당시 참극의 현장을 생생히 스케치해낸 이 작품은 제66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홀로코스트 영화 중에서 감독님께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신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저는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비극이나 감성적인 영웅담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진하게 안겨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폐허 속에서 홀로 피아노를 치던 주인공의 모습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를 가장 좋아합니다. 홀로코스트 영화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설적인 제목을 가진 작품이죠. 비극 속에서도 희극적 웃음을 담아낸 감독의 시선이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Porca miseria, ci ho visto. Ma voli minati. No, no. Ora comincia il gioco dello zitto.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엄청난 여운을 남겨줬죠. 사울의 아들은 홀로코스트의 주인공을 미화하지도 않고 또한 전쟁 영화 같은 스펙터클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홀로코스트 영화는 확연하게 다른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도 그 맥락에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영화가 스펙터클을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영화가 역사의 한순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예술적으로 아주 잘 전달해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의 독특한 연출력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기술적 측면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수용소의 제한적인 공간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4:3의 화면 비율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신 35mm 필름을 활용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했죠. 그리고 관객의 시야를 극히 제한하고 인물의 눈높이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섀도우 촬영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공 사울의 시점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죠. 카메라는 항상 사울을 따라다니며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장면은 일제히 영상에서 배제해버립니다. 이 영화는 제한된 프레임과 흐린 초점, 그리고 1인칭 시점, 이 모든 요소들이 관객이 주인공의 여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극한의 체험을 선사합니다. 이 영화의 완벽한 현장감에는 사운드의 힘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사울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가스실 안에서의 학살 모습은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대신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비명과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제한적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생생한 사운드를 활용하는 거죠. 또한 존 더 코만도들이 가스실을 청소하는 소리나 유럽 각국에서 끌려온 유대인들의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인 사운드 역시 그게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과감한 사운드를 활용해 몰입도를 극대화시킨 그 효과는 결국 전 세계적인 극찬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사운드 디자이너 타마스 자니가 깐 영화제 기술상에 해당되는 볼칸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전체적으로 롱테이크 촬영이 지배적입니다. 러닝타임 107분의 영화가 총 85개의 쇼트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만큼 한 장면 장면을 이끌어가는 호흡이 엄청나게 긴 셈인 거죠. 근데 그건 사실 굉장한 사전 준비와 집중을 요구하는 촬영 방식입니다. 특히나 스테디캠을 활용한 집단 촬영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의 동선, 포커스, 조명이나 동시 녹음까지 굉장히 세심한 합을 이뤄야만 가능했던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3, 4분짜리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 종일 리허설을 했다고 하죠. 나즐로 네메스 감독의 그 고집스러운 꼼꼼한 촬영 방식과 사운드 연출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 엄청난 현장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화 사울의 아들의 빛나는 한 것은 사울이 아들의 죽음을 안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수용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틈을 타서 사울은 아들의 죽음을 들쳐업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아들의 인간다운 죽음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명장면입니다. 영화 사울의 아들에서 가장 탐나는 한 씬은 사울의 여자 수용소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수용소의 포로들이 게릴라 폭동을 계획합니다. The name of this merchant, Fried Ella. 사울은 숨겨둔 화약을 찾아오기 위해 미리 포섭해둔 유대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Nicht anfassen. 제약된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주인공이 바깥 세계와 조우하는 장면인 셈이죠. 극중의 스토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영화 사울의 아들의 다이아몬드 지수는 작품 6점 90점, 오락성 60점,
스토리 80점, 연기 70점입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사울의 아들의 한줄평입니다. 한 남자의 뒷모습에서 발견하는 삶의 이유.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사울의 아들 함께하시죠.